여행운의 가을 여행 시리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젊은이들의 가을 핫플이 된 대체 불가한 고산 억새의 아름다움을 지닌 영남 알프스 간월제 억새평원을 소개합니다. 간월제의 억새꽃 절정기 정보와 함께 해발 1000m급의 편도 5km의 산행 코스와 주차 정보, 인생사진을 담을 스팟 위치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발 앞서 가을을 전하는 고산 억새의 대명사인 간월제 억새 능선은 수십 년 전부터 산맥을 대표하였으나 수년 전 인스타에 주목을 받고 난 후 아름다움이 재평가되어 전국에 알려지면서 젊은이들이 줄을 잇는 가을 핫스팟으로 거듭났습니다. 해발 900m에 왕복 10km에 만만치 않은 산행 코스임에도 10월 중순 역광이 시작되는 오후가 되면 억새군락의 퍼포먼스를 담기 위해 간월제 넓은 능선은 탐방객의 활기로 가득합니다. 간월산과 신불산 억새는 10월 초에 피어나서 10월 중순에 하얗게 부풀어 절정기에 이르며 15일 이후부터는 급격히 바람에 날림으로 중순 이후부터는 절정기 체크를 하지 않으면 자칫 허탈한 산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절정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날씨입니다. 억새의 아름다움은 맑은 날씨가 결정하며 능선 너머로 오후에 밝은 역광이 비춰주면 억새군락은 황금빛 퍼포먼스로 화답을 해줍니다. 간월제를 오를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코스는 북쪽 벤의 이 공영주차장에서 사슴농장 옆 인도 코스로 편도 6km이지만 길이 넓고 쉬워 1시간 40분이 소요됩니다. 주말 이 공영주차장이 만차되면 인근 사설 주차장이나 1.3km 위 벤의 1공영 주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울산역에서 운행되는 328번 버스는 운행 횟수가 적어 첫 차를 타야 산행에 여유가 생깁니다. 반대편 영남 알프스 웰컴 센터 코스도 다소 경사가 있지만 두 번째로 많이 이용되는 길로 홍육폭포 옆 산길을 오르다 보면 중간쯤에서 포장된 임도를 만나 간월제까지 오를 수 있으며 이 길은 숲길과 임도를 합쳐 편도 4.5km입니다. 영남 알프스의 구조를 이해한다면 국립신불산폭포자연휴양림 쪽 등산로나 거남사에서 신불제와 신불산 정상을 넘어 간월제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거남사 코스는 길은 더 멀어도 간월제 넓이의 억새 능선을 하나 더 만날 수 있습니다. 절정기의 간월제는 능선 전체가 스팟이지만 휴게소 뒤편 전망대를 오르면 능선이 한눈에 내려다보여 탁 트인 개방감을 맛볼 수 있으며 반대편 신불산으로 가는 능선에서도 비슷하지만 또 다른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정오를 넘어서면 만개한 억새군락이 빛을 받아 능선 전체에서 하얀 물결이 넘쳐나다 일몰이 가까워지면서 점차 황금색으로 물드는데 이때쯤이 간월제가 가장 아름다울 때인데다 어렵지 않은 하산 방법이 알려지면서 일몰을 즐기는 탐방객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베네골 임도로 간월제만 오른다면 굳이 등산화나 등산복까지도 필요 없이 계절에 맞는 복장으로도 충분합니다. 최근 임도 개선 공사로 산행 시간이 더 단축되었으며 간월제에는 야외 화장실과 건물 화장실이 있습니다. 반나절 코스지만 물과 간식 정도는 챙겨야 하며 주말에는 간월제 휴게소에 컵라면 대기줄이 만만치 않게 길어집니다. 간월제의 황홀한 아름다움은 절정기 타이밍이 좌우하며 역광인 늦은 오후가 매지가워입니다. 일몰을 기다리면 어두운 하산길 부담도 있지만 휴대폰 전등으로도 가능할 만큼 인도가 넓고 함께 하산하는 탐방객들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싱싱한 초록의 산 기운으로
가을이면 하얀 억새꽃의 포근함으로 마치 다른 나라에 온 듯한 이국적 풍경으로 맞아주는 간월제는 산악회원 전용 산행 코스에서 이제 젊은이들이 오르는 가을 스팟으로 변화였으며, 억새 절정기인 주말에는 주차 공간 찾기가 어려울 만큼 억새 능선은 탐방객들이 넘쳐나는 무게감 넘치는 비교 불가의 핫플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단풍 여행을 떠나기 전 영남 알프스 간월제에 올라 무한대로 인생 사진을 마음껏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